같이 먹으면 약이 되는 과일 궁합도 있다고 합니다. 1번 장어하고 복숭아, 2번 토마토와 설탕, 3번 사과와 삼겹살. 제가 같은 경우는 2번 아니면 3번. 어릴 때부터 이렇게 토마토에다가 설탕 살짝 뿌려갖고 너무 맛있지. 좀 재놓고 나서 먹으면 나중에 설탕. 국물도 그렇고 진짜 맛있죠. 그거 약이 안 될까요? 아기 때부터 그렇게 많이 주시니까 네.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뭐야? 사과와 삼겹살이 네? 같이 먹는 사과와 삼겹살. 네. 제가 딱 사자성으로 말씀드리면 사과와 삼겹살은 천생 영분. 오, 진짜요? 네. 진짜 그 정도 올 것 같은데. 네. 돼지고기가 단백질이 되게 많잖아요. 네. 또 지방도 간간이 들어있죠. 또 구워 먹어요. 그래서 소금 쳐 먹죠. 네. 자, 이럴 때 사과가 가진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줘요. 네. 그 사과가 또 소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기 먹고 나면 먹을 땐 좋은데 왠지 좀 꺽꺽하다. 이럴 때는 사과를 같이 먹으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김영희 씨 그거 네.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러면 늘 이렇게 냉장고에 재주셨잖아요. 다 먹고 나면 국물까지 다 이렇게 마시고 그랬는데 전 나중에 심지어 혀를 막 이렇게 핥아먹고 그러니까 귀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결론은? 설탕에 잰 토마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만남. 정말? 이게 독이 될 수 있는 궁합이에요. 자, 토마토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비타민 B가 에너지 대사에 많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설탕이 이 비타민 B의 대사를 많이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토마토를 먹는 이유가 없어지고요. 특히나 여름철에 살찔 수 있어요. 예,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장어와 사실 복숭아 궁합은 옛부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복숭아에 유기산이 많은데요. 이 장어의 기름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물론 착한 기름기이긴 하지만 근데 복숭아에는 유기산을 만나게 되면 이 지방 성분들이 엉겨붙어서 큰일 나는구나.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와 장어는 독이 되는 궁합. 이렇게